오늘 휴가를 너무 많이 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손님이 정말 없네요. 너무 조용해요. 이게 제가 어제 술도 안 먹고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운동하고 예? 어젯밤에도 운동하고 아침에도 운동하고 아침 평소에 맨날 느릿느릿 나오는데 재빠르게 나와가지고 2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싹 깔끔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에이? 그렇게 했는데 손님이 없다는 점 이상해 이상해 너무 완벽해 이 모든 상황이 손님이 없기에 너무 완벽해 너무 일찍 나왔고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해버렸어 컨디션도 너무 좋아 근데 손님이 없어 맨날 골골댈 때는 많이 오시던데 아우씨 이거는 해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이몇 년을 해도 이거는 적응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필살 라면 먹기를 했는데, 와, 필살 라면 먹기도 아무 의미가 없네. 필살 라면 먹기 하면은 그래도 오시거든요. 필살 라면 먹기를 딱 했는데,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서 제가 눈치를 겁나 봤는데, 안 오시더라고. 사장님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손님 안 오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예. 오늘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 그래, 손님 없을 때, 옛날에 나였으면은, 저기, 짱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 다음에, 뭐, 쳐 자고, 뭐, 그 다음에, 뭐 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저더답게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그로를 끌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올까, 오게 만들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그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왔는데, 이제 그 해답까지는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센파이들, 자영업 센파이들이나 장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잠깐, 반짝, 삐까삐까, 키라키라 해서 오픈해가지고 이제 좀 오는 시기가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들 휴가를 가셨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릴스랑 쇼츠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춤이라도 해야 되나? 광고를 조금 때려봐야 되나? 광고 어차피 사진 찍은 건 제가 꽤나 많아가지고 인스타 광고를 좀 때려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 광고가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 부적 같아 부적.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막 그런데 그한 번으로 뭔가 이렇게 우악한 엄청난 막 그런 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확실하게 좀그 효과를 본 광고는 아니고 확실하게 효과를 본게 있는데 확실히 꽤나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물론 제가 돈 내고 부르고 막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 유튜버 중에서, 이름이 빠딱빠딱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 튀김을 먼저 드시고 라면 시키는 게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튀김이랑 카스랑 드시다가, 아! 깜빡하고 라면 주문을 안 했다 해서, 라면 주문을 다시 하셔가지고, 드셨어. 드셨는데, 그 손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신 저기 그분의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장님들 오셔가지고 일단 튀김이랑 맥주를 시키시고 그럼 제가 그면 시키셔야 된다. 이 라면 저희 1인 1라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시킬 건데 일단 요거 먹고 시킬 거라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아주 있다. 정말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도 계시셨고 다른 일본 분 몇번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 구독해놓고 가끔씩 좀 제가 보고 싶은 영상 뜨면 보고 이러는데 그 어쨌든 연락 주시고 촬영하고 싶다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긴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정도 선에서 예,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제가 찍고 계신지 안 찍고 계신지. 뭐그 저도 뭐 유튜브 하고 인스타도 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카메라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예. 저는 싫어하고 특히나 뭐가 싫냐면은 저 나오는 것까지는 뭐 부분적으로 오케이인데 다른 손님들 나오는 거가 신경이 쓰여 가지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면은 카메라를 제가 항상 커트를 하거든요. 아, 좀 과하게 커트를 합니다. 말씀하고 찍으시는 분들은 아유 찍으십시오. 아유 편안하게 찍으십시오. 아유 다른 손님만 안 나오게 뭐 상관없으니까 저는 찍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찍어도 돼. 아유 찍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네, 만약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신다 그러면 손님 저희 가게에서 식사 말고는 손님 식사하시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촬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우리 손님 대부분의 손님들이 남의 카메라에 찍히는 거를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 그러세요. 몇몇 있는 거지. 1년에 몇 번 보나? 예, 몇몇 있는 거지. 보통은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또 그쪽을 봐도 너무 소수의 좀 그런 분들 때문에 다수를 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욕을 많이 먹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했는데 예. 그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손님이 뜸할 때 뭘 하시는지. 자, 나도 릴스나 쇼츠를 좀 열심히 찍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내일 삼각대를 작은 걸 주문했습니다. 릴스나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서 10,000원짜리 삼각대를 샀는데 릴스나 쇼츠를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손님 좀 이렇게 텀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안 오시는 텀이 있는 시간에 그거를 조금 하는 게 요즘 세상에는 맞다. 맛으로만 승부하는 거가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다. 너무 맛있는 데가 많다. 예. 그래서 조금 어그로를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가지고 돼야 된다. 그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 여러분 제가 딱 온 거 가지고 요즘 밈들을 좀 찾아보고 해서 좀 찍어봐야 되겠어요. 예. 아 근데 나 평소에 이렇게 손님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평소에 일할 때에는 되게 낯가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 카메라 앞에서야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남들이랑 있는 것보다는 많이 잘 하는데 다른 분들 모두에 계시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 만약에 리스를 되게 쾌활한 걸 찍는다고 하셔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대충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할게요. 갑자기 할 게 또 생각나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다.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오게 하라. 이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또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한 거 말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저의 지갑 사정과 통장 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캡컷을 쓰는데 캡컷이 이제 자동 캡션 자동 자막 기능을 유료화를 했어요. 와 나 이거 1년에 10만원을 내고 그냥 쓰는 게 맞나 아니면은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자동 캡션이 또 막 엄청 막